안녕하십니까.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이희문 원장입니다.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그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돼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흉터가 있는 경우입니다. 쌍꺼풀 재수술의 목적은 좀 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드는 거,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하는 것, 비대칭 등등 여러 가지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지만 문제는 눈 앞쪽이 앞트임 흉터가 나오면서 이처럼 아웃라인으로 된 경우는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다. 저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아낸 방법인데요. 이렇게 눈 앞쪽에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분을 이렇게 인폴드로 교정을 하는 제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쌍꺼풀, 즉 쌍꺼풀 라인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눈 앞쪽에 아웃라인으로 두꺼운 쌍꺼풀, 앞뒤 흉터가 있는 경우 왜 교정이 어려울까요? 이 눈 앞쪽은 이쪽 부분과 다릅니다.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다릅니다. 앞쪽 부분은 코하고 눈 사이에 유격이 없는 피부, 즉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절개선을 다시 만들면 접히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마 근육이라든가 두툼한 받쳐주는 여유분의 피부가 있어서 두꺼운 쌍꺼풀을 흉터를 제거하고 얇게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 아웃라인 앞뒤 흉터의 문제는 앞쪽, 눈 앞쪽 부분, 여기 있는 아웃라인 앞뒤 흉터의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럼 교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눈 앞쪽으로 박리해서 피부를 끌어모으고 내악극 자체를 안쪽으로 걸어주는 방법입니다. 어떤 분들은 수술을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상담하러 와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. 더 자세한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해부학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웃라인 앞뒤 흉터가 있는 두꺼운 쌍꺼풀도 교정이 가능하다. 그런 말씀을 드려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